인사 빠빠이 하고 나는 그거 타고 가면 되지. 사람이 많아. 앉을 게 없어. 다 튼튼한 두 다리가 있기에. 앉아도 돼? 안 돼? 그럼 찍기 어려워. 알았어. 앉고 내 얼굴만 이렇게 꽉 차. 너무 꽉 차. 이렇게 나와? 나와? 죄송합니다. 지하철에서 민폐를. 죄송합니다. 이마가 반질반질. 여기서. 여기서? 2호선 타도 되지 않아요? 나? 네. 어. 그럼 나 건대까지 가고 더 가게? 그게 낫지 않을까요? 아니야, 괜찮아. 우리 고속터미널역 가잖아. 그럼 고속터미널역 밑에. 아, 지하상가. 지하상가. 아. 그, 알아, 중고. 빈티지 파는데 거기 완전 큰 거 있거든. 되게 재밌어. 아, 아닌가? 거, 어, 있어. 그래서 거기서 패션쇼 패션쇼를 좀 하자. 백수님 감사합니다. 곽한구. 아니 옷 사는 건 아니지만 뭐 그냥 구경한다고. 근데 뭐 갔는데 너무 예쁘면 책에 가서 사주겠어요. 아니 뭐 꼭 굳이 산다는 건 아니지. 장군님 감사합니다. 구호님 감사합니다. 어? 자리가 많이 남았네. 여기다 앉아도 돼? 아이고, 윤상도 자리가 많이 남아서 앉는 거예요, 여러분. 옆에 자리가 쭉 비었거든요. 코성형 가게야? 나 코성형 하고 싶어, 진짜, 근데. 진짜. 코성형, 이마랑 코, 그리고 솔직히 턱은 필러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할 때가 많구나. 근데 저는 솔직히 뭐 성형 여기저기 막 다 하고 싶은데. 어, 지금 각도 좋아. 지금 각도. 이 각도에서 항상 찍어줘. 너 자꾸 밑에서 찍지 말고. 큐큐. 나다. 할 데가 없어. 아니야. 솔직히 여러분. 지금도 예쁜, 아유, 자연민, 아이고, 여러분, 감사합니다. 쌍수 한 거예요. 근데 쌍꺼풀 하긴 했는데, 원래 쌍꺼풀 수술 안 했으면 쌍꺼풀이 이렇게 잡았을 거예요. 저희 아빠가 쌍꺼풀이 엄청 진하거든요. 엄마가 또 쌍꺼풀이 있고. 근데 제가 부종이 되게 심해요. 잘 부어서. 그래서. 부으면 자꾸 쌍꺼풀이 없어지는 거야. 그리고 속상해서 빨리 해버렸어. 안 했으면 지금쯤 생겼겠지? 근데 뭐 겸사겸사긴 한데 제가 또 교통사고 나서 눈을 꼬맸어요, 여기를. 그래서 뭐 겸사겸사 뭐 이렇게 한 거야. 그래서 나중에는 코랑 이마는 꼭 하고 싶은데 솔직히 제일 하고 싶은 건 이마. 이마. 이마.
까까까까. 아니 임산부 아닌데 자리가 지금 비어 있어서 앉은 겁니다. 임신설 BJ민들레 임신설 검색 올려버려 BJ민들레 임신설 이거 해명 이거 가리라고? 지금 지하철에 사람이 너무 많아서 다소 말을 하기가 시끄럽게 떠들 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많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6호선과 3호선에 머물러 있는 약수역을 지나가고 있고요. 아니, 이 자리는 원래 이 출구 바로 옆자리이기 때문에 몸이 불편하시거나 노약자분들이나 뭐 임산부분들이 먼저 오셔서 앉기가 좋은 자리예요. 허나 없으시 앉아도 돼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저 임신 안 했습니다. 남친도 없어요. 서울대 가려면 서울대 입구역으로 가야 되지. 미래 임산부 맞지 맞지. 내 사랑 어디에 있나. Where is my husband? Where is my boyfriend? 이렇게 어리고 춥고 그러다 보니까 마음이 외로워서 왼쪽 아무튼 다들 반갑소. 갈 곳을 찾아 떠도는 상현님 안녕하세요. 나 건치 맞아. 블루레인 옛날에 내 친구가 I can cry 이게 블루레인이야? 아니지. I can cry 그래 널 보내주겠어. 아 루비 이 노래 이제 밴드에서 불렀는데 굉장히 멋있었는데 남자이거든요 그 친구가. 고등학교 때 이거 밴드로 공연을 하더라고. 근데 난 블루레인을 더 좋아했지. 그 무엇도 바라지 않아. I can cry, I can cry. 치킨님
근데 원래 앉으면 안 되는 거야? 아니잖아. 돼요. 어, 저기 우선시하는 걸 양보합니다. 저 예의 탑재되어 있는 BJ예요. 임산부가 꼭 아니더라도 노약자석이기 때문에 주변에 연세가 있으시거나 저보다 연세가 많아 보이시는 분들이 있으면 저는 언제든지 양보합니다. 제가 튼튼한 두 다리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나 노약자래. 그치? 고마워. 베베님 안녕하세요. 연약한 진짜 이렇게 튼튼한데? 화재나 테러 등이 나타나면 신속히 어 잘하래. 한번 테러 한번 해봐. 아 근데 제가 이런 얘기 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아 얘기하면 안 되겠다 이러고 아 얘기 안 할게요 아 얘기하면 안 되겠다 제가 나중에 최군이랑 게스트 방송할 때 제 진짜 나이를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아 예 네, 그럴게요 이러고 알고 보니 최군보다 누나 아니야 아 얘기 안 할래 35이래 소름 아야 그런 건 아니고 그런 건 아니죠 그런 건 아닌데 제가 나중에 최군이랑 게스트 방송할 때 아유 블루레인 나는 것뿐이야 애 둘인 너 진짜 이것들이 진짜 적당히 안 할래 아, 저, 아니, 여러분, 제가 최매님보다 어릴 수도 있어요. 아, 이것들이, 제가 데뷔를 일찍 했어요. 최군이 20살 때 데뷔한 거지? 2007년도에 데뷔했나? 아, 21살 때. 한 달. 20살, 만으로 20살 때. 제가 2008년도에 데뷔했거든요. 제가 2008년도에 데뷔했는데 여기까지 효리 친구 민들레 최군님 만으로 20살 때 제가 최군이랑 똑같은 나이에 데뷔를 했다면 아 여기 그만 얘기할래요 에이쿠님 아니야 나 얼굴 되게 작아 아, 대개까진 아닌데 이나영 씨보단 크지만 얼굴이 크진 않아요 크게 나오는 거지 눈, 코, 입이 다 크다 보니까 아무튼 30대는 아니고 아 근데 진짜 죽을래? 나 지금 나 최근보다 나이 어릴 수도 있다고 얘기하는데 왜 자꾸 나이를 많게 생각하는 거야 나 머리에 뭐 묻었어? 어 욱합니다 저 성격 더러워요 이러고 저 착해요 아 몰라 이러고 2002년생 감사 아무튼 저는 여기까지 얘기하고 나중에 게스트 방송 때 우리 얘기해요 오늘은 여기까지 이러고 활력 빵빵 매력 빵빵
준규님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손가락 미리 실패. 자국 났어. 그랜드 성형회에 따라 가실 분은 신사역 8번 출구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꽂아가지고. 신사. The doors are on your right. BK 성형회에 따라 가실 분은 신사역. 게스트 방송 잘 모르겠어요. 최군이랑 스케줄을 잡아야 되는데 최군이 지금 요즘 바쁘다 보니 스케줄 잡기가 여간 쉽지 않아.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지금 저희 현재 시간 4시 50분이고요 즐겨찾기 추천 잊지 말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즐겨찾기 추천. 듣다 언니. 내 언니 주머니 있어. 반다. 맞아. 닮은 썼는데 이거. 언니 누나들이 좋아하는. 어. 지성이 반지? 달아. 반지 14K 아닌데. 반지 14K로 뭐야? 24K인데 이런. 24K 인데 순금인데? 두 돈인데? 제일 좋아하는 건 파인다이. 프렌치. 원펀치 쓰리강리. 진짜 24K예요. 이거는 실버. 아니 돈이 없어서 돈 많은 척 하려고 요다하는 거야. 나중에 술 먹을 때 돈 없으면 이거 내려. 이거 장난치는 거지. 이만큼 주고 다 먹어. 이만큼 먹어. 몇 살이에요? 나이도 몰라? 12살? 2015년 13살인가? 13살. 자매. 셋다. 딸 셋. 우와. 나이가 어떻게 돼? 많이 어리네. 막내. 회사 생활 뭐라 하십니까? 따님 3명 있으면 좋은 점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매. 같은 딸 이렇게 셋이 있어 좋은 점. 진짜? 진짜 부럽다. 아니. 부러운 게 딸이 셋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 이런 마음가짐이 너무 부럽다. 서로 되게 많이 챙겨주고 그러는 거야. 맏언니라서 힘든 점은 없어요? 너무 부러워. 나 이런 집에서 태어났어. 내가 이런 집에서 태어났어. 너무 부럽다. 지금 어디 가는 길이에요? 아, 강남 사세요? 여기 어디지? 네. 아유, 저 때려요. 고속함이 넓네. 어디 가려고요? 원래 당진 충남 살아가지고. 아, 터미널 가서. 오늘 서울 왜 왔어요? 그냥 놀러. 어디 놀러? 오늘 어디 갔어? 인사동이랑 명동. 어디? 인사동이랑 명동. 아, 나 인사동에서 왔는데. 우리 같이 타고 온 건가, 그럼? 우리 운명인가 봐. 명동 가서 뭐 했어요? 쇼핑 안 했어? 쇼핑도 하고 강남 지하상가 가도 엄청 요즘에 동대문보다 훨씬 저렴하니까 쇼핑도 많이 하고 가고. 요즘 세일 시즌이라 세일할 때 언니한테 좀 옷 좀 사달라고. 아이고 좋은 거 입었네 이미. 아이고 더 비싼 거 입었네. 일자 너무 예쁘다 다들. 성장이 빨라. 아이고 초등학생인데. 처음에는 막 그 프라브는 그 노래 들었다가 아이고 너 나 버리고 그냥 가게. 안녕히 가세요. 아 너무 부럽다. 너무 예쁘고 24, 22 그리고 13살. 너무 부럽다. 세상에야.
너무 부럽다. 어딜 가면 볼 수 있는지 알면서도 그냥 갈 수 없는 거. 아마 몰라보게 수척해진 내 모습 보고. 여기 어디지? 저기 지하상가 찾아가보자. 지하상가. 9호선 쪽으로 가야 돼. 9호선 쪽 가자 가자. 고속터미널역이에요 여기. 포터. 지하철 민폐녀 올라갑니까? 올라가시는 거예요? 아 그리고 할아버지도 아는 노래인가 봐요. 센스 있다. 근데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저 진짜 조용히 노래 부르고 있어서 사람들이 저 신경 안 써요. 지금 카메라 때문에 나 쳐다보는 거지. 어딨지? 7호선 쪽에 있나? 여기 그... 저 물어보는 데 없나? 어딨지? 잠깐만. 7호선 쪽에 있어? 7호선 쪽이래. 7호선 쪽에 있대. 7호선 쪽으로 다시 가볼까? 7호선 쪽 내리는 쪽? 어디?